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30년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 SNE 리서치는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25년 56만 대에서 2030년 411만 대, 2035년 1784만 대, 2040년 4277만 대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SNE 리서치는 양극재의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의 경우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핵심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만들어지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의 대부분은 양극재 가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성일 하이텍을 비롯해 포스코, 에코프로, 고려 아연 등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